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에 제가 촬영할 영상은 사실 저희 채널에서 처음 언급해보기도 하지만 그들의 음악을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데뷔한 지 연차가 꽤 오래된 아이돌인데 그들의 음악을 이제서야 진지하게 들어본다는 것도 좀 사실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아티스트들을 처음 언급해보냐, 이들이 힙합을 가져왔기 때문이요. 사실 저는 이분들이 예전에도 유튜브 상에서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을 막 드랍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힙합 성향의 음악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곡들을 그냥 그런 곡이구나 라고 느꼈을 뿐 뭔가 그 이상의 언급, 뭔가 팀이 이 그룹이 뭐하는 그룹이지? 이 그룹이 왜 이런 음악을 하는 거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연결된 적은 없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아이돌 그룹을 제가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한데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요즘 아이돌들이 힙합 음악을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요. 진짜 아이돌들에게는 대힙합의 시대라고 할 만큼 너무 많이 힙합을 갖고 옵니다. 전 이게 무슨 흐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누가 갖고 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힙합을 갖고 오면 저한테는 영상을 찍을 주제가 되니까 너무 즐겁죠. 어쨌든 오늘 SM에서 프로듀싱하는 유명 아이돌 그룹 NCT 127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NCT를 제가 언급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랍한 뮤직비디오를 보고 크레딧을 봤죠.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힙합 아티스트의 조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곡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에나 NCT 이 앨범의 상당수의 곡을 제 추측이 맞다면 한국에 지금은 폐업을 했지만 유명했던 힙합 언더그라운드 레이블이 비스메이저라는 레이블이 있거든요. 거기 소속이었던 래퍼 중에 우탄이라는 래퍼가 있었습니다. 예전 쇼미더머니에도 나와서 유명세를 떨쳤던 래퍼였는데 그 우탄이 작사를 한 것 같아요. 크레딧을 보니까 리릭스 바이가 다 우탄으로 돼 있어. NCT가 힙합을 가져온 게 분명해 보입니다. 경쟁사였던 YG에서 워낙 힙합 성향이 강한 아이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힙합을 SM이 만들어도 좀 관심 안 가졌던 부분도 있겠지만 설령 만들었어도 제가 유심히 지켜보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올드스쿨 시세 완성도가 높습니다. 저 진짜 또 한 번 놀랐어요. 와, 요즘 아이돌이 힙합을 만드는 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옛날에 아이돌들이 힙합을 만들던 어떤 밝고 대중적인 누구나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브라이트한 힙합이 아니고 진짜 좀 진지하게 힙합을 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이번 시간에 NCT127의 삐그덕이라는 영상을 볼 건데 이거 그냥 힙합입니다. 지금부터 NCT127의 삐그덕 영상을 저희 채널에서 최초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켈레스 그랜툴.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M 아티스트를 다루는 것도 처음이야. 야, 여러분들 이거 삐그덕을 왜 이렇게 작사했는지를 아십니까?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우탄 그분이 써준 가사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흑인들의 걸음걸이가 삐그덕삐그덕 걷잖아요. 엉거주춤 느릿느릿 걷잖아요. 되게 베기팬츠 입고 막 팀벌랜드 부츠 신고 거기에서 차가 난 가사인 것 같아. 야, 저 뒤에 방금 지나간 장면인데 슈박스 이렇게 사이에 두고 퍼포먼스 하는 거 되게 재밌다. 네. 오, 저 구찌 자켓 보셨죠? 저게 구찌에서 요번에 나온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Y2K 때 힙합 패션 중에
구찌 패턴의 조직물을 따가지고 데님 자켓에다가 커스터마이징 했던 게 힙합에서 유행했었어요. 흑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뭐 구찌, 루이비통 이런 패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죠. 데님 자켓에. 약간 그런 느낌을 또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 야, 어, 루이비통 트레이너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네요. 어, 어,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아웃핏도 그냥 팝 패션에 굉장히 기인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 어, 조던 11 신고 춤추는 거 보세요. 진짜 제대로 빡시게 힙합 갖고 오려고 되게 노력한 티가 많이 나. 야, 스투시 후디까지. 그리고 전반적인 카메라의 무빙이나 느낌이, 아, 지금 제가 무슨 뮤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크리스 브라운 느낌이 좀 나요. 무슨 뮤비였더라.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야, 진짜 옛날에, 완전 옛날에 SM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을 좀 갖고 오는 느낌이 있으면 가사를 딱 보면 라이밍 같은 게 없었거든요. 아, 근데 요번에는 가사, 우탄 그분이 써준 가사긴 하지만 라임이 딱딱 들어맞고 가사가 굉장히 좀 재치가 있어요. 야, 좀 놀랍다 진짜. 고기 굽고 있는 소고기에다가 에어포스 1으로 밟아서 불타오르는 효과를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다. 야, 에스엠이 힙합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었네. 어, 걸음걸이 고장난 듯이 워크라고 하잖아요. 힙합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흥겨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걸음을 걸을 때 흑인처럼 되게 흐느적흐느적 엉거주춤하게 걷는 거. 약간 가사가 재밌네. 워낙 뭐 퍼포먼스가 대단하기로 유명한 SM이기 때문에, 아, 뮤직비디오는 진짜 화려하고 멋있네. 야, 스크래칭 같이 들어갔어. BTS도 생각보다 멤버들이 힙합 음악을 가지고 올 때 오스크 바이브가 충만한, 트렌디한 바이브랑은 전혀 다른 그런 음악을 갖고 오는데, NCT도 보면 트렌디한 힙합과는 달리 완전 올스쿨로 돌아갔어. 아, 저는 이것도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 어떤 장르에서든 쭉 트렌드 최전선에 있는 음악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야, 이것도 좀 의외네. 진짜 한국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감성을 음악이 아이돌 그룹한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10년 전에도 상상 못했어. 야, 저는 훅 자체가 일단 센세이션이야. 왜 SM에서 나오는 힙합이라니 센세이션이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Get out my way. Get out my lane. 마지막 장면도 너무 재밌다. 너무 뜨거워서 물로 식히는 거 아니에요? 네, 힙합이었어요. 힙합 뮤직비디오였습니다. NCT 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최정상 남자 아이돌 그룹들 중 한 팀 아닙니까? 와, 진짜 좀 이거는 놀랍네. 제가 그동안 NCT라는 그룹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도 있는데 추천 영상으로 딱 봤는데 그냥 힙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레딧 뒤져봤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뒤에 힙합 아티스트가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어. 우탄 그분이 작사한 삐그덕이었습니다. 삐그덕! 걸음 걸을 때 삐그덕거린다. 와, 이거 진짜 오스크 바이브의 가사 표현이거든요. 아웃핏도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그 구찌 자켓, 뭐 루이비통 옷들도 있지만 막 옆에 막 루이비통 트레이너 같은 거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에어조던 신고 스투시 옷 입고, 무빙은 약간 크리스 브라운 뮤직비디오 같은 무빙에다가 그냥 SM 그룹 자체가 퍼포먼스에 능한 아이돌 그룹들을 워낙 많이 배출해내니까 그냥 뭐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퍼포먼스는 뭐 너무 멋있고
다만 힙합을 SM이 한 걸음 더 진지하게 다가간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아이러니하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진짜 제가 예전 영상들마다 말하는데 요즘 아이돌 그룹들은 대힙합의 시대입니다. 뭐 K-POP이라든가 뭐 J-POP 아니 아시아에서 아이돌 그룹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사람들의 음악은 힙합 혹은 흑인 음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SM 아이돌의 리액션 비디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놀라워요. 왜냐하면 SM의 음악은 저는 힙합 음악을 주로 이야기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동안 SM이 보여줬던 음악이 아니 음악 장르로서도 거리가 멀었거든요. 와, 근데 NCT는 그냥 힙합을 가지고 왔네. 아 저는 뭐 환영합니다. 요즘 제가 많은 아이돌 그룹들을 언급하는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힙합을 너무 적극적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저도 그냥 즐거워져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